이제 개런티도 많이 받아가시고 하는데 이제 그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잖아요. 주지훈 씨. 주지훈 씨가 좀 많이 붙어있는 거 같아요. 여기가 지금 주지훈 씨는 사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과거 또 일단 신과 함께 2 매출액이 2,800억 정도 되는데 러닝 개런티를 어마무시하게 챙겨갔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지훈 씨가 안타까운 게 주지훈 씨가 전과가 있잖아요. 주지훈 씨 사실 지금 여심이 가장 핫한 반응을 보이는 게 주지훈 씨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나도 못 찍었어요. 마동석 씨가 올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적이 자기 복제 똑같은 거 계속한다. 지금 여기 기자가 썼네요. 네, 비슷한 거 계속 나오는데 누가? 내가? 이런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화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범죄도시가 이제 기획 단계부터 마동석 씨가 참여를 했어요. 제작에 투자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재미를 본 거죠. 이 제작에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걸. 그래서 마동석 씨한테 지금 전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제작이 아니라 본인 배우 커리어에 지금 커리어의 질을 잘 쌓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이런 일 겪으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러는 거죠.